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의 전기차 사업이 자칫 국내 시장을 노리는 중국 업체의 안방만 내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썩은 전주 권산천에 대해서 뒤늦게 정비 대책이 마련돼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글 사용에 힘써야 할 행정기관들이 반복된 지적에도 여전히 와닿지 않는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 GM 자동차가 철수한 이후 군산을 전기차 메카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아닌 내수형 공장으로 알려지면서 외국 자본에 안방만 내주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GM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명신은 내부 설비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면 OEM, 즉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중국 회사의 중형 전기 SUV를 연간 5만 대씩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출 없이 내수용으로만 생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GM 대신 최첨단이라는 전기차를 유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중국 전기차에 안방만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군산이 더 활성화되지 내수만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준다. GM 철수로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심정도 복잡합니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라 대놓고 내수용만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에 적극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은 애초부터 하청업체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한 자체 브랜드 개발로 생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의 산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 R&D 비용, 그다음에 수많은 투자를 해서 이 지역 산업에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명신 측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자체 브랜드 생산 계획과 생산 물량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15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을 마친 전주 건산천이 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기로 해 썩은 하천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을 본떠 지난 2017년 복원된 전주 건산천입니다. 하천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떠다니고 바위마다 이끼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식물이 원래 색깔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모두 죽어 있습니다. 물속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악취에 산책로는 시민들의 외면까지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물이 더러운가 냄새가 나서 걷지를 못해요. 이 냄새가 한없이 몇 날 며칠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주택과 상가에서 버린 하수가 그대로 하천에 들어간 게 주된 원인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더러운 물이 하수도가 아니라 하천에서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2년이나 방치해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가 다시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하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폐수관을 설치해 하천의 오염수 유입을 막고 준설 작업으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살수차를 동원해 이끼와 오염물질을 벗겨내 하천을 시민 공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고이면은 부영화 나가지고 냄새 나고 막 모기가 서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을 없애려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설계용을 지은 거예요. 하지만 수질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인 부족한 하천물 확보 방안은 빠져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에서 국정감사가 예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 전북혁신도시를 찾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그리고 기금운용 직원 이탈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1일 도청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가 군산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줄어든 운영 수입과 운용률 저하를 이유로 전북인력개발원의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대한상의와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97년 설립 이후 8천여 명의 전문 기술인을 배출하고 3만여 명의 재직자의 재교육을 담당했지만 최근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외국어와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오래됐죠. 관심이 쏠리면서 조금씩 개선되기는 하지만 특히 행정기관들의 외국어 남용은 여전합니다. 어제가 한글반포 500일은 새도를 맞았던 한글날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도심숲 조성을 위해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업 이름은 천만 그루 가든 시티. 지난해 전주 MBC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사례로 보도한 이후 시는 사업 이름을 천만 그루 정원 도시로 바꿨습니다. 수공예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핸드메이드 시티 위크 대신 올해는 전주 공예 유람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시민분들께서 외래적 표현보다는 우리 정원 도시로 이렇게 한글말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주시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추진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외국어 남용은 그대로입니다. 전주 시내에 위치한 공동작업공간 이름은 커먼즈필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시민들은 어떤 공간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데처럼 있는 그냥 간판인갑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뭐 저희가 뭐 청년 뭐 지원센터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읍시의 슈메이커 양성 프로젝트와 완주군의 소셜 굿즈센터 등 각각 구두장인과 사회적 제품 같은 우리말 순화어가 있음에도 많은 사업 명칭에 외국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써줘야 되거든요. 우리말이 또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일상화된 외국어 사용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전국 학생 북글씨 대회가 전주 남초등학교에서 어제 개최됐습니다. 세종한글서예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초중고교생 70여 명이 참가해 한글서예와 문인화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16일 인터넷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북글씨 대회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1억 원 상당의 홍보 동영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강석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농진청이 자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전체의 73%인 12건 1억 천여만 원어치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부처는 400만 원짜리도 공개 경쟁 입찰에 붙였지만 천만 원이 넘는 다수의 계약을 수의 계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주문화방송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혼뿔 문학상의 9번째 수상작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장편소설이 이제 출간돼 독자들을 만나게 됐고 이달 중순에는 시상식이 열립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춘과 권상현 두 선비의 순교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윤 선비의 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사본이 발견되고 정조 임금은 이 그림을 보고 조선과 관련된 원대한 꿈과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직감합니다. 또 유교와 서학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정조와 실학자 정약용의 심리를 섬세하고 실감나게 묘사해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였습니다. 환상적인 역사 소설을 쓴 서철원 작가는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정으로 작가의 몫을 충분히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동성당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윤지춘, 권상현, 그 천주교 사제들의 희생된 그 모습을 한 번쯤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 올해 혼뿔문학상 응모작은 263편으로 예심을 통과한 6편의 작품 중에서도 최후의 만찬은 보기 드문 수작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독자들은 이번 출간을 계기로 미래에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고뇌하는 특정 시기의 군상들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문학적 가치, 그리고 특히 최민희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상 있어서 작가로서 좀 탐나는. 한편 제9회 혼뿔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남원 삼회면 혼뿔문학관에서 수상 작가 등 문학인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청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도내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늘어나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노약자의 경우 외출 시 보온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주 비봉 폐돈사 재가동에 반발한 주민들이 상경 집회에 나섭니다. 이지바이오 돈사 재가동 반대 주민들은 최근 완주 비봉의 폐돈사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서울의 이지바이오 본사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지바이오가 최신 시설을 신축한다는 기존 약속 대신 기존 농장을 개보수해 빠른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병원에 한번 가려면 장애인 택시나 주간 보인을 대동해야 하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임실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재활 전용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재활치료 특화 차량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10인승 장애인 특화 차량을 구입해 하루 두 차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많았는데 근본에 맞춤형 재활치료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서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제시 당월지구와 율치지구 두 곳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에 선정돼 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월지구에는 25억 원을 투입해 금구 당월천 1.5km를 정비하고 율치지구에는 44억 원을 투입해 금구 율치천 1.6km의 침수 피해 걱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구면 월전리와 금산면 화율리 이루어온 주택과 농경지에 대한 침수 피해가 해소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인 35개 마을에서 마을 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마을 리더 180여 명이 참석해 활동을 공유하고 마을 사업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제18회 무주 군민체육대회가 어제 무주 등남운동장과 반딧불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개 읍면 2천여 명의 군민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테니스, 축구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고 윷놀이 등 민속 경기로 친목도 다졌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민 화합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체계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응급의료체계 구축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내 헬기 이착륙장 12곳을 응급의료전용 헬기 인계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응급 환자는 신규 지정된 헬기장을 통해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졌으며 도내 응급의료전용 헬기 인계점은 1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비 소집일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취약 대상자가 원활하게 의무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근무 시간 외에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학교별 예비 소집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추가 예비 소집일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장기간 비어 있어 관리비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임대주택은 모두 632개호로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면서 지난 5년간 빈집에 쓰인 관리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현대와 울산의 맞대결이 결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2019 파이널 라운드 일정에 따르면 전북은 다음 달 23일 울산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전북은 승점 1점 차로 울산에 이어 정규리그 2위에 올라있는 만큼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파이널 라운드 5경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원예술단체의 작은 축제 제36회 남원예술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전주예술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립합창단 초청음악회가 오늘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내 남자들의 망원동 옥탑방 동거 이야기를 그린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가 오늘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군산시는 모레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무료 어린이 난타 공연을 선보입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모레 종합경기장 수영장 앞 주차장 부지에서 제1회 전주시 야호시장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즐거운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레 모현도서관 일원에서 익산 북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허브앤국화향 페스타가 모레부터 20일까지 남원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펼쳐집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 행해졌던 전주별시를 재현한 행사가 모레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낮 기온 22도, 익산 9도에서 22도, 동북권 무주는 7도에서 22도, 진안 6도에서 22도, 서해안권 군산은 10도에서 20도, 고창 9도에서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군산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